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KBS 장악을 규탄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거했다.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KBS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을 국민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박민은 지난 9월 김의철 전 사장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강제 퇴출되기 전부터 온갖 하마평이 나돌았다. 박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을 지낸 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라는 사실도 이런 소문에 힘을 보탰다. 설마했던 그가 결국 낙하산 사장 KBS 장악 시대를 열어젖힌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즌2가 현실화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간 치졸하고 끈질기게 KBS 장악 작전을 벌여왔다. 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인 수신료 제도를 근간부터 흔들고 KBS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KBS 이사회 이사들을 군사작전 하듯 해임시키고 이사회를 장악한 후 김우철 사장을 강제 퇴출시켰다. 새로 임명된 서기석 이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의 기본적인 자격도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 박민을 임명하기 위해 사장 선임 규칙과 이사회 협의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입법안 절차를 강행했다. 세 차례에 걸쳐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하기로 한 규칙을 무시하였고 이미 폐기되었던 사장 선임 안건을 다시 부활시켜 일방적으로 여권 측 이사만으로 박민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엄중한 법적 절차를 소중히 하겠다던 법원장 헌법재판관 출신 서기석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만행 탓에 KBS 구성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박민의 함량 미달은 여실히 드러났다. 청문회장에서 조차 거짓말을 수차례나 하고 들통나는 총국이 연출됐다. 공영방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출연자 섭외와 방송 제작 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변명하기에만 박민은 언론인으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준법정신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낙하산 KBS 사장으로 심기 위해 막장 정권과 정권과 거수기 이사회가 자행한 만행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엄중한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개정하여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마저 무력화시키려 든다면 국민과 언론계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방송 장악 야욕을 포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정권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방송 등 언론을 장악하여 정권의 무능과 부실을 숨기고 호도해왔던 사실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공영방송 장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엄혹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